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주식 와이프의 종목 수익률 점검하고 중간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와이프의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 말씀을 드렸던 탑 머티리얼입니다. 매수가가 38,400원이었고요. 장중에 9만 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월 15일 말씀드렸던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8,180원에 매수를 해서 장중에 15,28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80%가 넘는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네요. 다음 수익률 현황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18,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4월 첫 거래일 날 25,400원까지 터치하면서 38% 두 자릿대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고요.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4월 5일 말씀을 드렸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단 2거래일 만에 도달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에 중간 점검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와이프님 어떠한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캠트로닉스와 덕산 테코피아 같이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OLED 장비 쪽으로도 같이 이슈가 엮여 있다는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OLED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 기술주 섹터들 자체가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뭐 OLED 쪽은 계속 리뷰를 도와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LG전자 쪽 자금 수요를 받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4조가량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정부의 지금 지원 소식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은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일단은 먼저 봐드리자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후공정 시각 공정을 이제 단독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과거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매력적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 토대로 제가 들여섰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OLED 쪽까지도 좀 점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이제 리뷰만 기술적인 구간 체크를 도와드리자면 2월 달부터 지금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21선 구간 단기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지금 현재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계속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20일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가 반등세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캠트로닉스 제가 봤을 때 월봉상으로 현재 지금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는 하반기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1,000원대까지도 사실 목표 주가 하반기까지 그렇게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OLED 이제 관련 섹터로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가제, 그러니까 화학 소재 관련 종목이어서 그런지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도 엮였고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배터리 관련 이슈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익절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차 목표가를 제가 22,000원 헤드앤숄더 돌파하는지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바라봤었던 2차 목표가 구간이 25,0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25,000원대까지도 한번 더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부분 익절이라도 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더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29,000원대까지 또 추가 상향 가능하니까 현 구간에서는 반드시 좀 부분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OLED 관련주 제가 정리 다 해놨거든요. 이 OLED 관련주 정리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톡방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 공부 자료를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화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교육을 할 곳을 도저히 몰라서 혼자서 힘겹게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종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드릴 시간이 없겠죠? 네, 좀 힌트?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드릴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네. 짧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방송 끝나고 네. 올려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출전 종목인 만큼 제 종목 기다려 오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라온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라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중소 그 팹리스 협력 기업으로도 지금 엮여 있어서 네. 반도체 지금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특히나 또 디스플레이 제가 요즘에는 복합 모멘텀 좋아합니다. 반도체 네. 그리고 OLED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제가 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가격 전략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7,850원 그러니까 일봉상 지금 21선 구간대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원 구간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구간 쌍봉으로 잡아서 매물대 형성 지금 중이기 때문에 만원 구간 단기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